Green. Green. 여러분 골프 스윙을 하실 때 인사이드 동작하고 아웃사이드 동작에 대해서 누구나 아실 거예요. 근데 인사이드 동작이라 그러면 클럽을 이렇게 다운스윙 때 클럽을 이렇게 클럽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를 아웃사이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나치게 이렇게 인사이드 들어가는 거를 인사이드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대부분의 경우 올바르게 어떤 게 진정한 인사이드고 아웃사이드고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있지 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인사이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인사이드라는 거는 우리의 클럽은 이렇게 수평이 아니고 수직도 아니고 약간 기울어진 상태 한 반수직 정도의 이런 면을 지금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인사이드라고 생각하는 느낌의 이미지가 타겟 라인이 이렇게 있을 때 타겟 라인보다 안쪽에서 들어오는 거를 인사이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타겟 라인에서 밖으로 들어오는 거를 아웃사이드라고 인식을 해요. 그러면 이 아웃사이드로 공을 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인사이드 패스 그러니까 이 스윙면을 기준으로 아웃사이드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동작을 하기 위해서 인사이드 동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클럽 헤드가 기준이 되면은 이렇게 클럽 헤드를 집어넣어요. 그럼 굉장히 느낌상으로는 인사이드로 접근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공의 위치가 여기 있는데 클럽을 들어서 인사이드로 집어넣었어요. 그럼 손은 굉장히 바깥으로 나가죠. 그래서 핸즈 아웃, 클럽 인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인사이드를 아무로 집에 넣게 되면 공을 칠 때는 공이 여기 위치하기 때문에 클럽 이 샤프트가 여기 있는 공을 인사이드로 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이 면은 아까 처음에 이렇게 누워있던 라이각보다 더 세워지게 맞게 되죠. 인사이드로 접근하게 되면 칠 때는 세워져요. 제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느낌상으로는 굉장히 인사이드라고 볼 수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가파른 동작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클럽 헤드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치는 아웃사이드가 있고 그리고 이것도 가파른 동작이고 그리고 잘못되게 인사이드를 집어넣어서 클럽이 칠 때는 수직으로 맞는 그러니까 아웃사이드로 와도 클럽이 세워지고 잘못된 인사이드로 와서 쳐도 클럽은 세워져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드를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클럽 이 스윙 궤도가 인사이드로 접근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만약에 요 우리의 클럽의 각각의 라이 앵글이 이렇게 갖춰져 있는데 클럽에 따라서 라이 앵글이 더 누워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더 세워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일 많이 누워 있는 클럽은 긴 클럽일수록 라이 앵글은 늦게 되고 누워 있죠. 그리고 짧은 클럽일수록 라이 앵글은 더 세워져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럼 요 각각의 요 고유의 라이 앵글대로 공을 쳐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제가 요 면대로 백스윙을 그대로 갔다가 다운스윙 때 다시 요 라이 앵글 준비 자세 때 있던 라이 앵글대로 복귀를 시키면은 이렇게 접근을 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the path that Hogan was talking about, where your club sits, where it lies. So it goes back like this, goes like this, comes down like this, and then it comes back round like this. 요거하고.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집어넣든 이렇게 집어넣든 이렇게 오든 접근했을 경우에는 라이 앵글대로 접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 라이 앵글대로 접근을 복귀를 하면서 클럽이 요 스윙 면에서 밖으로도 아니고 인으로도 아니고 요 올라간 면대로 복귀를 시키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인사이드예요. 그러니까 인사이드 패스가 이렇게 했으면 수평이라 그러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수직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라이 앵글대로 접근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 긴 클럽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자 이렇게 긴 클럽은 이렇게 라이 앵글 면이 만들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백스윙으로 해서 만약에 인사이드 느낌으로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으면 굉장히 느낌은 인사이드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칠 때는 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공을 치려고 그러면 세워져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들어서 클럽을 여기서 이렇게 갖고 왔어요. 정면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라 클럽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럼 저의 느낌은 이 클럽 헤드가 굉장히 이 면에서 인이 아니라 굉장히 여기서 뒤로 와이드로 가서 굉장히 아웃사이드로 오는 느낌이에요. 근데 실제 이 아웃사이드 느낌으로 한다 해가지고 공을 요 수면보다 이렇게 아웃사이드라고 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느낌상 요 스윙 평면에서 요 후에 이 클럽이 뒤로 살짝 와서 암드롭프에 여기서 인사이드로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요 느낌이 아웃사이드 필이에요. 그러니까 아웃사이드 느낌이 이런 느낌이죠.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만은 정면에서 보시면은 임팩트 자세로 복귀가 되고 측면에서 보시면은 애초에 있던 요 라이 앵글 그대로 클럽이 복귀할 수 있어요. They get back on the target line like this. If they go out here, they get on the target line again under here. The block and underneath to get the club face square, and they never get the feeling of this because this is an outside motion that Luke was just doing when he was pulling the rope from here. It's like 그러면 이 느낌은 골프한테는 인사이드로 집어넣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아웃사이드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클럽이 여기서 이 방향으로 들어가면 클럽이 세워지게 되고 이 방향으로 가면은 누워지게 돼요. 대부분 인사이드로 이렇게 그 중급자 정도 되시면 이제 레깅을 하려고 그러시고 인사이드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인사이드로 집어넣는 동작이 자꾸 이런 동작으로 클럽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실은 클럽이 만약에 이렇게 세워 있는 라이 앵글이라 그러면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데 우리의 클럽은 요 정도의 라이 앵글이 있어요. 그래서 라이 앵글대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떨어져서 클럽이 이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으로 접근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이 팔을 레깅을 해요. 이렇게 레깅을 하면 클럽은 세워지게 돼요. 세워지죠. 그리고 레깅을 하지 않고 그냥 들어서 클럽이 이 면대로 이렇게 오게 되면은 실제 고유의 면대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말하면 굉장히 여기서 아웃사이드 느낌인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 책상이 있다고 치면은 이 클럽 전체가 다 책상 밑을 이렇게 밑으로 접근하는 그런 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들어서 인사이드로 집어넣는데 보면은 이 책상 위를 치게 되는 거고 이 면은 굉장히 내려서 아웃사이드로 보내는 것 같지만 이 클럽 전체가 샤프트 전체가 굉장히 밑으로 다녀요. 세워지게 되면 위를 치게 되고 누워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클럽 페이스는 스퀘어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가 돼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클럽 헤드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돌리게 되죠. 근데 이런 면을 스윙 면으로 복귀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라이사이드 스윙에서의 인사이드 패스 느낌은 아웃사이드 필 아웃사이드 느낌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이 책상 밑을 샤프트가 통과한다 그러면은 이 클럽 페이스는 임팩트로서 굉장히 스퀘어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만약에 인사이드 동작을 했을 경우에는 클럽을 여기서 못 치기 때문에 빨리 보내게 되기 때문에
클럽 페이스가 이런 롤오버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Green. Green.